건설 현장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꼭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지. 바로 포크레인이야. 보통 수톤에서 수십 톤의 무게를 들 수 있으니 무거운 것을 들고 날라야 하는 건설 현장에선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으로 하루에 8시간 작업하면 기름값이 얼마나 나올까? 덩치가 엄청나게 크니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도저히 감이 안 오지? 오늘은 포크레인으로 하루 8시간 작업했을 때 기름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설명해줄게.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포크레인의 이름이 왜 포크레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굴착기를 수입했을 때 굴착기를 생산하던 프랑스 회사 이름 포클랭이 굴착기에 적혀 있었다고 해. 이때 이 포클랭을 영어식으로 읽은 포크레인이 우리나라에선 굴착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진 거지. 지금부터는 포크레인을 정확한 명칭인 굴착기라고 말할게. 이 굴착기는 크기에 따라 미니, 소형, 중형, 대형 굴착기로 구분되는데 보통 미니는 과수원과 같은 농업용으로 소형은 주택이나 빌라 건설 현장, 중형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많이 쓰이지. 그리고 대형은 엄청나게 큰 건설 현장이나 채석장 같은 곳에서 쓰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중형 굴착기를 예로 들어서 굴착기의 하루 기름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이 굴착기의 경우 1시간에 19.5리터의 경유가 필요한데 8시간이면 약 156리터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굴착기에 사용되는 기름값을 1,6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56리터 곱하기 1,600원 약 25만원이 나오네. 그렇다면 한 달에는? 하루에 쓰는 156리터의 기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고? 연비가 15인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할 수 있는 정도야. 정말 엄청나지? 물론 8시간 내내 작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는 사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장비인 굴착기에 대해 알아봤어. 아무래도 굴착기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나 봐. 앞으로도 지나가다가 굴착기를 본다면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길 바랄게.